부산 가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여기서 기차 타는 거 난생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한국에서도 이렇게 헤매네요. 그냥 서울. 옛날 서울역 건물, 약간 일본식 건축 좀 특이하죠? 요즘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건축물인데. 와, 서울역 오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국내인도 많이 보이고 외국인도 많이 보이고. 던킨. 제가 아침도 못 먹어서 일단 던킨에 들르고 싶습니다. 왠지 되게 흥분되죠? 되게 신나네. 야, 부산 무궁화호 타러 왔다고 합니다. 짠! 일부러 무궁화의 카페에 올랐는데 자동 판매기만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치즈 밥버거를 주십니다. 왜냐면 배고플 것 같아요. 거의 6시간 갈 건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안해서 밥하고 밥버거를 샀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역. 저는 무궁화호를 타러 왔고요. 여기 5번 출구, 아니 5번 플랫폼에서 기차를 탈 겁니다. 곧 아침 9시 53분에 기차가 떠날 예정입니다. 부산으로. 저는 무궁화호를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카페칸이 있는 곳이 무궁화호만 있다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근데 카페칸에 커피를 파는 건 아니고 자동 판매기가 있대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좌석이 약간 전철 우리 좌석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도 진짜 오랜만에 혼자 해보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는 좌석을 예약한 분들이 앉는 곳.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게 빈속에다 커피랑 라떼랑 도넛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기는 입석인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카페같이 생겼는데, 근데 중요한 건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저 좌석은 콘센트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카페칸에서는 이렇게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하죠?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신기해. 제가 막 찍으니까 할아버지 쳐다보시. 어머나. 너무 재밌다. 분명 어떻게 출발 출발. 두 배 차이 나지만, 5만 8천? 얼마지만, 그 가격을 떠나서, 무궁화호는 한 5시간 넘게 걸려요. 가격 조금 싸고, 하지만, 좀 기차에 있는 시간을 즐겨보고 싶었어요. 2시간은 너무 후딱 갈 것 같아가지고, 한 5시간 이렇게 밖에 보면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좌석이 불편하다고 이런 말 있었는데, 뭐, 전혀 뭐, 이 정도면 야무하죠. 블로그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인터넷 연결도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보니까 5G까지 되는 거예요. 연결 잘 되는데요. 아, 와이파이? 아직 모르죠. 또 이제 자 시골 내려가면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이 굉장히 잘 잡히고 5G니까 계속 잘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기차는 최고. 부산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1호선 전철 타고 해운대역에서 내렸어요. 한 40분 걸렸는데 이제 그늘이라 좀 춥네요. 지금 숙소 찾아가고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찾았다. 그 블루보트라는 게스트하우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프 체크인을 하는 곳이래요. 건물? 네,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키를 받으라고 하네요. 이런 느낌인데 제 방은 3층에 있다고 합니다. 방이 꽤 많네요. 3호랍니다. 숙박비는 25,000원이에요. 세탁은 할 수 없다고 써있고 웬만한 컵이나 세제도 있고 핫플레이트도 있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커피 머신도 있고 자기 물건에는 이름을 써가지고 넣어놔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버린다고 합니다. 도심에 있긴 한데 모든 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되게 편하고 락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자연 속에 있고 뭐 예쁘고 그걸 떠나서 편리함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booking.com에서 평점이 9점이 넘어요. 9.4. 지금 좀 어두워지긴 하지만 해운대 앞이니까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명품 호떡을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계시는데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먹기가 좀 망설여지네요. 빈속이라 좀 속이 안 좋을까봐. 떡볶이도 있고. 안녕하세요. 여기 시장 재밌네. 오늘은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금요일인데 시장 뭐 조용하다고 하는데 별거 많네요. 떡볶이. 와, 진짜. 나한테 좀 싫어요. 도시락 같은 거 갖다 주세요. 좀 찍게 수그럽다. 이 안에도 사람 많아요. 서울 한복판 같은 도심을 지나서 시장 나오니까 길 건너서 바로 이렇게 해변이 연결돼요.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좀 독특한 풍경이긴 하네요. 바다 너머로 그냥 도시가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도시와 자연의 대비.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동백공원이 더 볼 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걷고 있는데 지금 엄청 빨리 걷고 있어요. 떡볶이를 1인분 먹었더니 배불러가지고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 빨리 걷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목소리 많이 들고 영어는 아직 못 들었어. 아 근데 저랑 같이 방 쓰는 여자분은 스페인 사람이래요. 근데 언제 스페인에서 왔냐니까 기억을 못 하겠대. 되게 많이 돌아다녔나 봐요. 오스트레일리아부터 뭐 캐나다부터 해가지고 1년 넘게 여행 중인가 봐요. 모르겠대요. 또 언제까지 여행할지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있다가 오늘 넘어왔대요. 근데 스페인 억양이 엄청 강한데 영어를 되게 빨리 해요. 여기 웨스틴 조선 호텔이 있네요. 와, 다 그냥 엄청 큰 높은 건물이야. 현 위치는 여기고 동백섬 출렁 다리를 지나서 전망대가 쭉 있고 등대까지 갈 수 있나 봐요. 사실은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싶은데 지금 저녁 6시 35분이거든요. 네,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깜깜해지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 좀 위험할 것 같아.
여기 지금 가로등도 없어요. 일단 오늘은 그냥 가고, 오늘 첫날 도착했는데 이미 5시가 다 돼가지고 내일 다시 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등대 전망대 여기서 300m. 바다를 끼고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뒤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다른 불가도지야 난 널 사랑해 해리단길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해운대역 바로 앞에 이 해리단길이 있어요. 볼 게 없나 이렇게 좀 그러고 있다가 어제 낮에 와인 한잔 먹고 자고 잠 엄청 자고 지금 모처럼 한번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 봐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있고 이게 해운대역 바로 앞이라서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부터 해리단길 걸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쁜데요? 그냥 가려 하다가 예뻐가지고 찍기로 했어요. 이게 고즈넉한 가게들이 많네요. 카페랑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도 있고. 와 이쁘다.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긴 차가 이렇게 다니지만 옆에 그 옛날 기찻길이었던 곳은 잘 포장을 해놔가지고 조깅하기도 좋고. 가게들이 다 개성이 있네. 덴푸라? 오, 와, 되게 특이하다. 일본식 덴푸라 전문점. 아, 왜 사람들이 해리단길 하는 줄 알겠네요. 버터파이, 푸딩 치즈케이크. 오늘 일요일인데도 저기 해운대 앞만큼 북적거리지 않으니까 좋네요. 한번 산책 삼아 쭉 걸어보겠습니다. 다 이쁘네요. 커피숍이 여기. 어떡해. 아우 좋네. 이게 또 뭘까요? 아이스크림? 산리오 러버스 클럽. 뭘까? 건물이 다 핑크색이에요. 뭐지? 여긴 또 뭔데 사람들이 줄을 저렇게 섰을까? 아니 뭐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쭉 서신 거 보면 난 정말 신기해. 뭘 드시려고 하는 거지 저기서? 맛집인가 봐요. 우동 같은 건가 봐. 라면집이구나. 아, 해리단길 굉장히 평화롭고 산책하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빈티지 가게도 많이 있는데 아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랩 원피스를 찾았어요. 그런데 팔 부분에 막 구슬 같은 거 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차갑고 무거워가지고 못 샀어요. 인도 거라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와, 저 높은 건물들과 이 옛날 동네와의 조화. 옛날에는 여기가 기찻길이었대요. 사람들이 여기 산책 많이 해요. 저는 여기를 좀 걷다가 감천마을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토성역에서 내렸는데요. 감천문화마을은 6번 출구로 가라고 합니다. 전철 시스템은 뭐 한국 어디 가나 똑같기 때문에 정말 헤매지 않고 잘 다니니까 편하네요. 감천문화마을 걸어서 20분 거리. 본격적인 관광지로 들어섰습니다. 와 진짜 언덕이네요.
리스본만 언덕이 아니었네. 진짜 언덕이다. 그 맞은편에 집들 좀 보세요. 저 건너편 왼쪽에 바다가 보이고. 여기 감천마을은 관광객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인들 뭐 중국인이 가장 많고 한국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언덕을 좀 한 20분 30분 올라왔는데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축복이네요. 그냥 웬만큼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 위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물론 저도 관광객이지만 좀 사람들 없는 쪽으로 내려가 봐야겠어요.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보니까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운동하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겠네. 등산하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겠어요. 반대편에서 바라본 감천마을입니다. 제가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 건너왔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신기하죠? 지금 줄 서가지고 차례대로 여기서 사진 찍는 거야. 와 대박. 줄 선 거 봐. 끝이 안 보여. 진짜 어린 왕자랑 사진 찍으려고. 저 커플 참 좋네요. 여기 감천문화마을은 잠깐만 보고 가기엔 너무 아깝네요. 자세히 보니까.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저런 그림도 있고. 올라가 볼까나? 바닥에도 그림이 우리나라 옛날을 표현하는 그림들도 있고. 아 여긴 길이 없다고 써있네요. 내려가야겠다. 아, 이거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우표를 사가지고 여기 붙이면 1년 후에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대요. 우표 여기 기념품 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여기는 별 보러 가는 계단이래요. 148계단이라는데 와 엄청나다 진짜. 엄청난데요? 진짜 문화 마을스럽다 진짜. 내려가는 곳곳에 집이 있고. 우와 계단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올라오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진짜 148계단 더 되지 않을까? 와, 올라올 때도 힘들겠다. 운동이니까. 아,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신기하네. 이 저 쓰레기는 어떻게 다 버리지? 진짜. 공원. 주민들의 쉼터, 공원. 아, 택배도 오는구나. 쿠팡 택배. 쿠팡 택배. 감천마을까지. 와, 전국 구석구석 가는 쿠팡 택배. 이거? 동백이죠, 아마? 와, 예쁘다. 도서관. 도서관? 아마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내려온 길을
올려다 볼 수 있어요. 아, 감내 어울터까지 왔다. 감천마을 갔다가 광안역에서 내려가지고 광안해수욕장이었습니다. 진짜 와 번화하다 여기. 교통도 아주 편리하네요. 전철역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은 바다가 보이는데 근데 파도가 거의 안 치네요. 마치 강처럼. 고깃집, 호텔, 카페,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관광하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진짜 번화해요 여기. 부산역이 굉장히 커요. 1번 플랫폼으로 나가서 905, 1212호를 탈 예정입니다.